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까? 그런데 남들보다 유난히 땀도 많이 흘리고 더위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도 옆 사람은 괜찮은데 자신만 이상하게 더 더운 이유, 과연 무엇일까? 우리 몸은 원활한 세포 활동을 위해서 항상 적정 온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 내부장기를 지켜주는 적정 온도는 약 37도로 이를 중심 체온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추운 겨울이 되면 근육을 덜덜 떨게 만들어 열을 발생시켜서 중심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반대로 더운 여름이 되면 팔이나 다리로 피를 더 많이 가게 해서 열을 방출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도 안 되면 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피부 표면으로 땀이 나면서 공기 중으로 증발을 하면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인데 더운 날 길바닥에 물을 뿌리면 물이 마르면서 시원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위를 더 잘 타는 것일까? 흔히들 뚱뚱하면 더위를 더 많이 탄다고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의 경우 두꺼운 지방층이 마치 옷을 껴입은 것처럼 단열 효과를 내서 몸의 열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뚱뚱한 사람의 경우 날씬한 사람에 비해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몸무게 대비 열을 내보내는 피부 면적이 넓지 않아 더위를 더 많이 느끼고 땀도 더 많이 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몸에 지방층이 별로 없고 몸무게에 비해 표면적의 비율이 큰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체온을 더 많이 빼앗겨 추위를 더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덥거나 혹은 몸에 문제가 있어 땀을 잘 흘리지 못하거나 또는 땀이 증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은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위 먹었다고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여름철 가끔 밭에서 일하다 일사병으로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곤 하는데 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바로 중심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더위를 먹은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중추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떨어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중심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사병에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뚱뚱한 것도 아니고 더운 날 밭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갑자기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많이 흘린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 내의 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나 호흡, 소화 기능이 지나치게 활발해져 체내 에너지 대사와 혈류량이 증가하고 얼굴이 빨개지며 더위를 못 참는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병할 경우 더위를 느낄 때와 증상이 거의 비슷해 발병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모르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니 갑자기 이번 여름 유난히 더위를 탄다. 여기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밥을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고 하면 꼭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위를 덜 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름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수시로 물이나 이온음료, 과일 등을 먹어 수분을 보충해주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할 경우 오히려 몸의 혈관과 근육이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은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